네, 돈을 버는 트렌드를 포착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굉장히 재미난 그리고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또 꾸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은 저희가 막 각국의 채권, 금리, 뭐 환율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어렵기도 했었어요. 물론 너무나 재밌었긴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는 좀더 친숙한 금융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미국이 이 금융 규제를 풀기 위해서 뭐 도드 프랭크법 개정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주들은 좀 흔들림이 좀 심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권 그리고 국내 금융주도 막상 힘을 못 내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왜 이런 거예요? 일단은요, 그 도드프랭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게 3월 15일 했습니다.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3월 20일이 넘어서 CNBC에 뉴스가 나오는데요. 서프라임 모기지 상품이 다시 팔리게 됐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네. 그리고 4월 달에 초반에 미주 한국일보에서는 논프라임이라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논프라임으로 바꿔서 네.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3월 15일에 상원을 통과하면서 당연히 5월 달 하원은 의견이 분분했으면 뭐 당연히 될 거다, 아니다, 네.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안될 거다. 근데 민주당에서 상당수가 찬성을 하면서 통과했고요. 당연히 트럼프는 그 다음날 서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했던 네. 부분이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게요. 중소은행들하고 지방은행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대형은행들은 뭐 엄격히 규제한다고 얘기는 명분은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엄격한 규제를 풉니다. 네. SIFI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은행들, 그러니까 대형은행들.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도에 대마불사로 죽지 않았던 은행들이 네. 상당한 어떤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무기가 왔기 때문에 이 은행들을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게 도드프랭크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준이 500억 달러였습니다. 자산 기준이. 네. 이게 2,500억으로 늘어났으니까요. 5배 정도가 올라가면 그 해당되는 은행들의 숫자는 확 줄어들죠. 그러면 이 천억 달러, 이천억 달러 되는 이 대형 은행들이 이런 SIFI 규제에서 면제가 되면서 네. 막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말씀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규제가 완화되는데 금융주는 그럼 왜 내려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올라야죠. 그러니까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만 더좀 설명을 드리면, 네. 천억 달러 이하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도 지금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은행에 더 스트레스를 줘요. 그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근데 100억 달러 이하는 볼커블까지 폐지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본 가지고, 왜 은행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 가지고 함부로 노름 같은 파생 상품 하지 말라 그랬는데 100억 달러 이하는 또 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4주째, 5주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신흥국 위기. 그러니까 위기설이 지금 현재 나돌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거기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그 대형은행들의 어떤 포지션들이 상당히 손해를 본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한 가지, 뭐 최근에 이슈가 됐지만 남유럽에서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정치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제 이슈가 뭐냐면 ECB의 규제 그 감독 이사죠. 네. 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6월 회의 때 QE 테이퍼링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뜬금없이 했어요. 이 얘기는 이탈리아 니네들 진짜 그럴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협박성으로만 들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상승 보니까요, 예상치가 1.8 정도 됐는데 2.2%, 전월치가 1.4%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1.7%가 예상치였는데 2.1%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되면 QE 테이퍼링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또한 가지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6월 네. 금리 인상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쪽에서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늘고 있고,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오늘 그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비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의 한 3분의 2가 지금 소비 지표가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향 수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매 판매는 당연히 하락하고, 이거는 증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네. PC 물가를 보면요, 이번에 잠정치가 2.7%에서 2.6%로 하향 수정됐고,
근원 PC 물가는 FOMC 연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2.5에서 2.3%로 지금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매 판매 앞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금융주가 앞으로도 좋을 일은 없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걱정되긴 하네요. 뭐 가중 규제 완화 이슈 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선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쭉 한번 꼽아주셨는데요. 하이힐드 채권, 뭐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던 부분인데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일단은 신용카드 할부 좀 연체율부터 제가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신용카드 할부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는 게 100위권 안에의 대형 은행들이고요. 갈색 부분으로 나오는 선이 그 100위권 밖에 중소형 은행들이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100위권 안에 대형 은행들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100위권 밖에 중소형 은행들은 지금 현재 6.16%로 신용카드 할부 연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결국은 금융위기 때도 5%대에서 머물던 것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밑에 자동차 그 할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이상 연체한 이 자동차 할부론에서 봤을 때 서브프라임 등급의 그 연체율이 5.8%입니다. 그러니까 08년, 09년도에도 5%밖에 안 됐던 게 벌써 네. 저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소형 은행의 약한 고리부터 상당히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다음 장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B등급과 BB등급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입니다. 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2016년 1월 정도 수준만 가면요. 이 부분은 부도율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 그리고 회사들의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그럼 은행에 또 타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대형 은행들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형 은행부터 문제가 돼서 대형 은행까지 연결된 게 결국은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조금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뭐 가진 여건 속에서 금융주의 환경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그냥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금융주가 나빠요? 그럼 투자자들은 솔직히 금융주 지난해 분위기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기대들을 안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이 기대를 저버리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결국은 금융주의 호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 보시면 XLF라는 ETF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 30달러까지 사실 이게 한 10년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5개월 만에 27달러까지 하락했으니까 10% 올해 들어서 1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 JP모건 체이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를 네. 보시면 굉장히 하락하고 있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뭐 부도날 것 같아요. 한 50% 빠졌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UBS에서 얘기하는 JP모건 체이스와 도이치뱅크의 실적이 작년보다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XLF는 지금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럼 뭘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위에 있는 부분 지금 다음 장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위에 있는 XLF 차트와 반대로 예, 지금 넘어왔습니다. XLF 네. 차트 반대로 FAG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를 숏을 치는 건데 레버리지가 3배짜리죠.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XLF 그 노란색 박스와 아래에 있는 FAG 노란색 박스를 보면 완전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11달러로 오히려 살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다면 금융주에 쇼패팅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양한 투자의 방법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농산물 뭐 ETF도 그랬고요.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한 줄 전략 짧막하게 얘기해 본다면요. 예, 10년 부귀영화 누린 금융주 이제 벗어나라. 한번 뵙겠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돈 버는 트렌드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금융주 투자하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내용들을 꼭 곱씹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움직임이 아주 크지는 않은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도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장 장 전략도 잘 짜시고요. 마감 전략 A+ 이어집니다.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